자, 6회 폭동이 촬영을 시작합니다. 강론은요, 공무원법은 우리 2회 때 사례 기출되고 정확하게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은 봐야 됩니다. 5급 공채 시험에 출제됐던 내용인데, 15임용과 정규임용, 만약에 시험에 우리 시험에 나온다면 얘는 특별임용으로 나올 거다. 그리고 그 전에 임용이 돼서 임용 기간의 경력을 계산해서, 보통 공무원이요, 임용되고 나서 다른 곳에서 특별 임용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특별 임용에 신청을 해서 이쪽으로 가는데, 경력직 공무원을 새롭게 뽑을 때 특별 임용을 합니다. 또는 민간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관련된 사기업 업체에서 일정한 경력을 가진 자를 특별 임용하기도 해요. 이때 특별 임용은 임용 당시의 경력이 점수로 계산이 되어 있겠죠. 일정한 자격 요건이 됩니다. 자, 15임용은 우리로 따지면 뭐 인턴 이런 거라고 보면 돼요. 15임용 당시의 성적을 근거로 정규임용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15임용이 임용 결격 기간 동안에 15임용이 됐다면 얘는 무효. 그런데 임용 결격 기간이 끝나고 정규임용을 했다. 그럼 얘 성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얘는 적극적 요건을 결여하니까 취소 사유가 된다고 했죠. 특별임용도 논리가 똑같아. 알아둬야 됩니다. 가행정행위냐? 뭐 이런 걸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걸 쓸 필요는 없다. 뭐 논의할 수는 있긴 한데 공무원 임용 행위의 법적 성질, 그렇죠. 이건 써줘야 돼요. 행정행위다. 상반기 행정행위. 그리고 임용의 요건도 검토해 주면 좋겠어요. 임명행위의 요건, 적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을 검토해야 됩니다. 15임용, 가행정행위. 여기서는 특별히 문제는 없긴 한데. 가행정행위라는 건 임시로 처분을 발령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런데 실제 판례 보면 15임용과 정규임용은 별개라는 편이 있어요. 판례 보면. 그러면 가행정행위로 보기는 좀 힘든 측면이 있긴 하죠. 별개이기 때문에 15임용이 무효라고 정규임용도 동일하게 무효로 볼 필요는 없다. 이런 편이 있거든, 판례에서. 그것보다는 여기서 그렇죠. 결격사 있는 공무원 임용의 효력, 얘는 15임용의 효력에서 하부 목차의 쟁점이 얘가 되는 거죠. 논리적 연결로 봤을 때. 그리고 임용의 요건에서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을 언급했을 때 얘랑 연결돼요. 무효다. 그렇죠. 따라서 무효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결국 15임용이 무효라면 정규임용은 적극적 요건으로서 일정한 자격과 성적 요건이 없으므로 취소 사유다. 이것도 나중에 뒤에 문제하고 연결은 되죠. 그래야 15임용의 법적 성질이 무효라면 무효에는 취소라는 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단순 사실의 통보. 얘는 취소 사유라면 정규임용에 대한 취소는 원시작 하자에 의한 직권 취소가 될수 있다. 이게 핵심이죠. 취소 사유가 된다. 오, 답은 잘 맞추고 있어요. 절차당하자. 그렇죠. 3주 이하 구호 언급. 오, 아주 쟁점을 놓치지 않고 잘 쓰고 있네요. 전부가 아니라 성질상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또는 준하는 절차를 거쳤을 때 아주 키워드 현출 좋습니다. 행정처의 준하는 절차를 가지고 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포섭도 잘하고 있어요. 자, 21조 1항 사전 통지 절차 하자의 독점 위법 사유 위법성 정도 상당히 잘 쓰고 있네요. 다음은 행정재산의 목적이 사용하는 A급이죠. 허가 특허를 구별하기보다 행정재산의 목적이 사용 허가는 사법관계인 임대차나 사용대차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사법관계로 볼 건지 공법관계로 볼 건지 또는 그 법률관계를 결정하는 것은 뭐 공법관계 또는 내용 구체적인 것은 사법상 계약이나 공법상 계약으로 보자는 이단계설 이런 게 있죠. 강화상 철회인지 철회가 나오면 행정기본법 19조는 필히 들어가줘야 돼. 여기는 지금 행정기본법 언급이 없어요. 행정기본법 19조 2항에 의한 이익 형량이 마지막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다음 공물인지 공용폐지 의사표시가 필요한지 그렇죠. 여기는 키워드 현출 좋은데요. 묵시적이도 상관없지만 적법한 의사표시해야 된다. 점유상실 또는 본래 용도로 공여되어 있지 않다, 사용되어 있지 않다. 이것만은 부족하다고 했죠. 이 부분 암기가 잘 됐네요. 시효취득, 그렇죠. 20년 이상이 나오면 시효취득도 언급해야 돼요. 일반 재산으로 환원, 환원됐다는 건 원래 있다가 돌아왔다는 건데 일반 재산화되지 않는 이상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법정 시효기간 내내 일반 재산의 성질을 유지해야 된다. 뭐 이런 판례가 있죠. 변상금, 부가권자, 판례 써줘야죠. 소유권이 아니라 관리 권한에서 인정되는 권한이다. 적법하다. 상당히 좋은 답안이네요. 강론은 정말 약한데 진짜 잘 썼네요. 이거는 글씨체가 좀 다른데. 가행자행위, 시효행위의 법적 근거. 이거는 지금 채점자가 써줬네요. 임용행위의 성질, 임용의 요건 써줘야 돼요. 조문을 언급하는 건 상당히 좋네요. 결격사에 있는 공무원 임용의 효력. 그렇죠. 이건 중요 쟁점이니까 꼭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날짜나 조문까지 써준 건 좋아요. 따라서 무효다. 좋습니다. 무효이므로 정규임용의 효력은 그러면 적극적인 요건을 결여해서 취소사유다. 그래서 임명의 요건까지 언급해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제 강평 시간에 많이 얘기했죠. 중요하니까 꼭 알아둬야 돼요. 다. 절차법 적용 대상인지 이거 좋네요. 그다음에 사전 통지의 대상인지 그렇죠. 수익적 처분을 취소하는 침입적 처분이니까 21조량의 사전 통지의 대상이다. 절차당하자 독자 위법사유가 된다. 한번 마지막 결론 볼까요? 15임용의 취소는 당연무효의 확인행위에 해당되나? 오우 좋아요. 정규임용의 취소는 정규임용 시에 임용결격 사유가 해소되었으므로 15임용의 취소에 인한 별도의 취소 처분으로서 뭐 쉽게 말해 직권 취소죠. 직권 취소. 원시적 하자를 이유로 한 직권 취소다. 침입적 불리익 처분이므로 절차법 21조 1항의 사정통지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거치지 않았으면 위법하다. 위법하다고 할수 있다. 이렇게 쓰지 말고 위법하다. 위법하다고 판단된다는 좋은데 할수 있다. 이런 말은 쓰면 안 돼요. 일도 양단 판례처럼 써야 돼요. 위법하다. 적법하다. 마지막 결론 쓸 때는 행정료의 법적 성질. 군의 사용 허가, 공물, 공공용물, 행정사의 목적의 사용 허가, 견해 대리비, 공법관계설, 사법관계설이 있고, 판례는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것이므로 특허, 공법관계는 특허 사용각이다, 특허다. 여기다 써놨네요. 허가 특허 구별 기준, 이런 것들을 간단히 쓰고, 판례를 정확히 쓰는 게 핵심입니다. 강사상 특허. 결론은 잘 맞췄네. 특허로 봐야 되는 거죠. 특허에 대한 취소기 때문에 취소의 대상인 처분이 되는 거죠. 좋아요. 이때 허가 취소는 후발적 사정으로 인한 취소니까 직권 철회다. 따라서 행정기본법 19조 가면 개별적 법적 근거 조문에 있어 아예. 그러니까 별다른 논점은 안 되는 거죠. 철회 사유도 조문에 있어. 직접 사용할 필요라고. 그러면 19조 2항의 이익 형량만 논란이 되는 거죠. 강화상 철회고, 강화상 철회. 수익자 행정에 대한 취소기 때문에 법률의 근거는 필요한 것이 아닌지, 그렇지만 이제 조문에 있다. 개별법에 있죠, 개별법. 국유재산법에. 36조에 취소 철회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쓰는 게 여기서는 사실은 잘 썼는데 얘는 특이한 거죠. 개별적 법적 근거가 있어. 그러면 나머지 이런 내용들은 좀 가볍게 처리해도 돼요. 취소는 적법하다. 이익 형량 꼭 해줘야 돼요. 공인폐지 의사표시. 그렇죠. 이 논점도 꼭 기억하세요. 일반상의 특별상의 변경 가능성. 판례는 변경 가능하고 주된 용도와 기능으로 특별 사용인지 일반 사용인지를 판단한다. 강론은 원래 어려운데 공부도 많이 안돼 있는데 잘 썼네요. 처분이 위법한지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효과 이런 경우에는 임용 그중에서도 임명의
성질, 법적 성질, 쌍방제 행정행위다. 임명의 요건, 적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이 있다. 적극적 요건을 결합하면 취소사유다. 소극적 요건은 임명결격 사유가 있으면 무효사유다. 이것부터 검토해주고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서 예, 임명결격자에 대한 임명의 효력, 이렇게 논리적으로 3단계로 넘어가줘야 돼. 이건 거의 공통목차예요. 공통목차. 임용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효력 판례는 즉 정량적 요소 즉 적극적 요건을 결의하면 취소 사유 그리고 33조에 소극적 요건에 해당되면 임용결격 사유가 있으면 무효 사유 그렇죠 적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이라고 써주세요 이렇게 목차 길게 쓰는 건 상관없어요 좋아요 조문 편해 준 것도 좋고 학살 대립 좁 써주면서 답은 무효사유다. 자, 15임용이 무효면 경력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성적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나중에 뒤에 정규임용 처분의 적극적 요건에 결여가 된다. 그래서 취소사유다. 그러니까 임명의 요건을 앞에서 한번 살짝 터치해줬으면 논리적으로 좀 도운 답안지로 연결이 되겠죠. 절차. 3조 2항 9호부터 그렇죠. 이거 꼭 빠지면 안 돼요. 3조 2항 9호부터 검토하고 그 다음에 불리익 처분이기 때문에 21조 사전통지가 문제된다. 이렇게 넘어가주면 됩니다. 어디 볼까요? 침묵적 처분이다. 그렇죠. 사전통지 대상이다. 21조 조문도 써주고 의견 제출 제22조 절차법 적용 배제되지 않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고 자, 이 표현 써주면 이제 완벽한 답안이죠. 성질상 절대로 거치기 곤란한 사안도 아니고 필요 없는 사안도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에 관해서는 이러한 정규임용 처분의 취소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상 행정 절차에 준하는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좋은 답안지가 되겠죠. 강론은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가 좀 부족한 파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 썼어요. 쟁점 이름이 어딘가 보여야 돼. 행정재산이다. 목적의 사용 허가다. 그 법적 성질이 뭐냐?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 허가라는 쟁점 이름 꼭 쓰려고 노력하세요. 쟁점 이름. 이거는 채점하는 사람한테 어필한다는 의미가 좀 있어요. 자, 채점자가 잘 얘기해줬는데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 허가는 특혜급으로 많이 찍혔잖아요. 거의 자기만의 최고 답안으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리고 허가의 취소는 보통 후발적 사정으로서 철회로 많이 나온다고 했죠. 마지막 이익형량까지 들어가줘야 돼요. 직권 철회라는 거 좋습니다. 철회를 써주면 철회면 행정기본법 19조가 문제가 된다. 언급 좋아요. 그런데 개별적 법적 근거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셔야 돼요. 물론 이익형량은 이항에 따라서 해줘야 되겠지만 지금 개별적 법적 근거 36조 언급이 꼭 있어야 돼요. 개별법에 근거가 있잖아요, 지금. 국유재산법 36조에 취소 처리에 대한 별도의 근거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합니다. 변상금 부과처분의 효력. 여기는 좀 최고 답안 보면서 아예 짜놔야 돼요, 자체 답을. 강론은 사실 어렵게 나올 땐 또 어렵게 나왔잖아요. 우리 변호사 시험에 보면은 수용 재결에 대한 불복 방법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려운 강론의 쟁점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좀 어려운 쟁점이었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타 시험에서 많이 나왔던 쟁점이니까 혹시 모르니까 쟁점 이름과 판례 두 줄 정도는 암기하자. 그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6회 복등위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